암흑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시도를 하는 거 아닌가. 전에 제가 검찰이 참 창작 능력이 형편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.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아직 형편없는 것 같아요. 이게 자꾸 이렇게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할까? 그러니까 임계점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다 할까? 이런 느낌입니다. 그러니까 물이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. 그렇죠. 90도까지는 안 끓지 않습니까? 한 90도까지 갔어요? 40도. 아, 이재명 당대표 본인에 대한 어떤 물증? 직접적 증거? 이게 네. 딱 나오는 순간이 한 100도씨가 되는 그렇게 순간인 된다고 거라. 봐야죠. 솔직히 캠프로 방으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제보가 사실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이 사안 자체가 저는 정말 우리 사회의 모든 부정과 부패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을 다 압축하고 있다고 봅니다.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검찰에 제출된 거 있잖아요. 이낙연 후보 캠프가 확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. 많은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수사권이 면처지기 때문에 이게 여기 있으니까 하나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힘드는 구조이죠. 결정적인 부분도 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 드러나요. 책임 있는 사람들은 자복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요새 코를 CR로 바꿔라, CR 이재명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. 10년 동안 로비를 해봤는데 CR도 안 먹히더라. 저는 원래 CR이 안 먹힙니다. 이재명이 대체 뭘 했습니까? 나무기가 그랬다잖아요. 그 사람 10년 동안 찔러봤는데 뭐라더라? CR이 안 먹히더라. 내가 당연히 안 먹히지요. 자기가 12년 동안 트라이를 해봤는데, 즉 로비를 시도해봤는데 CR도 안 먹히더라. 이재명 네. 당대표 관련해서 뭐 지금까지 그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쭉 진술한 것이 증거가 있습니까?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러면 공기를 산업하고 흔들리는 갈대를 구속하라.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. 이렇게 얘기를 네.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? 네. 네. 우리 당의 지지율이 계속 답보 상태를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 네. 문제, 최측근 두 명 연속으로 구속된 점, 당신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당과 당원이 네. 지금 계속 좀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?